그래서 큰 게 이것도 긴데 이게 진짜 두꺼워요. 야 이게 진짜 이거 한번. 와. 오. 이 정도면은 한으로 치면 2 플러스 정도. 오. 자, 일단은 제일 맛있는 부위를 네. 먼저 먹어봐야 되겠죠, 그죠? 살살 손질한 상태에서 나누셔야 돼요. 예예예예. 예. 어, 근데 이게 부위별로 색깔이 되게 다르네요. 네, 여기는 약간 불고. 소고기 같아요, 여기. 와. 기름이 잘 흘러요. 이거는 쌈장에 푹 찍어서. 그리고 와사비에 넣어. 어떤 게 맛있어요? 야, 더 깊은 아삭아삭하고 사각사각해. 기름진데도 느끼하지 않아요. 쌈장은 너무 맛있어. 쌈장은 너무 맛있어. 굉장히 고소하고 아삭아삭하면서 이 씹히는 맛이 있어요. 그 이걸 쌈장을 발라서 묵은지를 넣으시고 이렇게. 최고다. 다음에 여기 사이살이거든요. 예. 약간 붉은 빛이 도는데. 네. 이거는 이제 육회나 간 이런 맛이랑 좀 비슷해요. 아. 오, 색깔도. 여기에도 소고기 같이 보여요. 좋아하는데 생간 먹는 것 같아. 나 고소하네요. 역시 광어는 이래서 맛이 다른가 봐. 씹으면 녹아요. 고소해 이래서 광어를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간이 약간 향이 되게 진하잖아. 그렇죠. 그 향이 없이 그 식감만 간을 씹는 것 같은. 크기에 비해서 양이 조금밖에 나오더라고요. 더 떨어주세요. 아끼지 마시고. 사이살 진짜 네, 최고입니다. 아 이거 사이살 최고인데요? 너는 너무 맛있어 이게. 아, 진짜 잘 드시네요 지금. 이거 아끼지 마시라니까요. 네. 아니 이거를 그거 만들리시면 딴 거 못 드세요. 어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네, 마지막으로 아, 완전 맛있는데 아니에요?